세리와 죄인들에게 아주 가깝게 친절하게 밥도 같이 잡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 당연히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더 기쁘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아무도 천국에 올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막 거기다가 이상구가 아무리 착해도 이상구가 착한 것 가지고는 그 정도 착해 가지고는 천국에서는 착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기뻐할 것이 없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나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은 사람이 와, 나 같은 놈도 천국으로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뭐가 확 달라지는 거? 무엇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제 온 세상은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은 천국 데리고 가야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착하면 보내주고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가망 없어. 라고 깨달을 때, 와, 하나님은 이 가망 없는 놈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가망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자, 열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이게, 막, 제일, 막, 값이 나가는
5만원권에 속한다고 보면 돼. 근데 그게 막 10만원권이라고 합시다. 그 동전 같은 건데. 그래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같아요? 비자금 같아. 아시겠죠?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안 쓰고 아끼고 해서 비자금을 탁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 10드라크마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예. 그런데 한 개가 10만 원짜리라 그러면 100만 원을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어쩌다가 그 꺼내서 보다가 돈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이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어떻게 뭐 어디 갔는데 안 보여.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돈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야지.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 굴러가서 안 보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존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그 주인이, 그 돈 주인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을 잃어버린 그 돈 주인이 그거를 온 방안을 어떻게 뒤져야지, 그렇죠? 가구를 옮기고 난리가 나야지. 그래서 보세요. 가난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렇죠? 어떻게까지?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 왜 이거 큰일이야. 아니, 10만 원이 없어졌는데 이거 안 찾고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 반드시. 자, 그래서 찾았다. 그래서 온 집을 쓸며 등불을 켜고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드디어 찾아냈다. 그래서 친구들 불러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냈다. 라고 한다. 그 이런 드라크마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원이란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너희들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 같은 구원자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뭐예요? 자격이 있다니까. 근데 저 자격 없는 놈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상징적으로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여자 그러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한 교인을 잃으면 교회는 끝까지 뭐예요? 그 교인을 되찾고 싶어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찾아내서 구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란 것은 여기서
누가 필요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돈 주인이 필요하죠. 10만 원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돈 자체, 동전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 줄은 돈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게 이 세상과 지금 똑같다, 이거죠. 지금, 이제 세리나 죄인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도 뭐예요? 몰라. 관심도 없어. 그 동전 드라크마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드라크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원 나 관심 없어. 뭐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 그거 웃기고 있네.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상구도 어떻게 꾸준히 찾으신다 이거야. 그 찾으신단 말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회를 봐서라도 아 내가 잃어버려졌던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무신론자 이상구는 어떤 존재라?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네? 열 탈란트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야. 중요한 비자금의 일부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상구는 뭐 하나님은 없어.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상구를 부지런히 찾으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상구가 나이 39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거죠. 만났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갈 필요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누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얘를 꼭 천국에 데리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통곡해, 울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다들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중에 뭐예요? 얘는 좀 착하구나. 얘는 천국 데려가면 일 잘하겠네. 이래서 무슨 우리들의 어떤 가치, 우리들의 어떤 자격, 그걸 보고 하나님이 뽑아서 간다고 생각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No.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를 모두가 다 알지 못하고 있어. 이 드라크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필요, 우리를 구원할 필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당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세 개인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당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탕자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그 탕자라는 명칭은
성경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당자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당자의 비유라 캐싸면서. 그러나 실제로 이 당자의 아버지는 그 당자를 당자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안 부르고 끝까지 누구라고 불러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불러. 박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예수님은 그 둘째 아들을 당자로 안 부른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당자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뭐예요?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놈일지라도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둘째 아들을 못된 놈, 당자, 뭐, 이렇게 불러야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아버지한테는 당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탈란트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귀중해.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있는데, 이 얘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 아버지, 어떤 사람,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당자에만 초점을 맞춰. 이 성경의 모든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조건적인 하나님이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냐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상속을 내게 주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법적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모세법에도 이러면 안 돼. 아들놈이 아버지의 그 상속하는 재산은 아버지가 탁 사망하셨을 때 그 순간부터 아들의 재산이 되도록 돼 있어. 근데 이 아들놈도 뭐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아주 망할 놈이야. 아시겠죠? 못된 놈이야. 못된 놈이 못된,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했으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그거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버지는 안 줘야 돼. 법적으로. 근데 이 아버지가 줘요. 이게 뭐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이 비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좋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도 법을 어겼고 누구도 법을 어겼어요? 아, 아들도 법을 어겼어. 이거는 근데 왜 줘 그 자식한테? 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은 누구도 사랑하는 사랑이라? 원수도.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신다. 자,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제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더라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는 다 그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그렇죠?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사랑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깔보는 이방인들도 다 인사하는 사람한테만 인사하잖아. 아무, 그거 한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분인데, 예. 악해도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보고 놀래야 돼. 놀라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김정은이처럼 악한 사람 하나님이 벌 주실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를, 성경을 읽어도, 이제 성경 이걸 탁 읽어서, 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구나. 그렇게 내가, 아, 그러면, 아, 나는 김정은이만큼은 악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면, 나를 틀림없이,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 성경을 탁 읽고, 이제 좀 이따가 또,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선입견. 이 성경은 우리의 선입견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의 선입견들은 철저히 뭐니까?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착해야만 사랑한다. 그래서 안 착해도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거북해요. 그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가끔 해도 가끔 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무슨 똥 먹은 것 같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빨리 내 마음속에 자리를 탁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느낀 거.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야.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믿음이란 것은 안 생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착할까? 그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자, 은혜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한 뭐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게 완전히 망나니 같은 나쁜 놈이라. 이렇게 나쁜 놈도 이 아버지는 재산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아, 그 아들, 이 자식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읽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 왜 주지? 안 줘야 되잖아. 그거는 나쁜 놈한테는 상속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아,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상속을 줬다. 그런 놈에게도. 와,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이런 비유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놈일지라도 사랑한다는 거지. 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성경을 놔놓고 말도 안 돼 그러면 또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그 말도 못 해. 아시겠죠? 그래서 막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당자는 재산을 달라 그랬고 아버지는 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어떤 사람, 어떤 분이다? 무조건, 조건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와서 안 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똥 누를 때도 그렇구나. 저는 똥 누를 때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막 냅니다. 기도를 좀 깨끗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똥 눌 때 빼놓고라 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원히 그것도 뭐예요? 항상 너와 함께 하리. 그거는 항상이면 뭐예요? 화장실에서도 함께 해야 그게 항상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데 예수님은 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 후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재산을 나누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떠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집에서 살기? 이 집에서 살려면 재산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 말은 나는 같이 살기 싫다는 얘기.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그런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하는지는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자, 그래서 아버지는 벌써 다 알아요, 몰라요? 아, 이 녀석이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아버지 다 알았어.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돈 가지고 도망갈 거 다 알고도 어떻게? 그래도 네가 나하고 같이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도망가봐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빠도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권 안 줘요. 네 당신이 나를 나한테 잘해 주면 사랑하고, 그럼 상대방의 선택은 무시하고, 네가 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조건적이지. 안 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도 연세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없다고 제가 그런 하나님 없다고 제가 굉장히 이제 우겼는데 딱 한번 체풀 시간에 야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왔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나는 이 더럽고 이래 가난한 이 한국 땅에 안 살 거야. 나는 미국 가.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가는 것이 꿈이야. 미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 의사가 돼서 돈 벌어서 잘 살 거야. 그렇게 했다고 했지, 사실은. 나는 미국 가는 게 꿈인데, 그때가 1962년, 63년 그런데 와 벌써 몇 년 전이요? 60년 전이요. 그때 우리나라 형편없었어요. 1960년도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갈 거야 나는. 예. 똥 냄새 나서 못 살겠어.
그리고 그때 이제 신촌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고 하면, 신촌에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 아스팔트 이런 게 아니야. 막 비가 좀 못하면 막 뻘꾸댕이가 돼. 아, 그런 것도 싫고. 나는 미국 갈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체포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지겨운 체포 시간에 들어갔는데, 멋지게 생긴 아마 한 30 잘 안 됐을 거야. 28, 29 그렇게 보니 아주 젊은, 이건 완전 영화 배우 뺨쳐. 멋지게 생긴 청년이 왔어요. 와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제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저 자식은 미쳤어? 어떻게 내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미국에서 온 거야? 이 더러운 땅, 더럽고 가난한 땅에. 근데 나는 지금 영어를 배우려고 악을 쓰고 있는데, 이 자식은 뭐요? 아무도 배우고 싶지 않은 한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의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이 친구가 큰 미남이, 영화 배우같이 생긴 친구가 아주 행복한 거야. 제가 그걸 보고, 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많이 이 체포 시간이 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사람 처음 봤어. 어디서 와가지고? 미국서. 이 거지 같은 한국에 와가지고 행복해!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이, 저 친구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있으면 아주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볼 때. 왜? 저 멋있게 생긴, 저 자식을, 미국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나라는 아무 소리 못 하겠더라. 야코가 팍 죽었어. 야, 하나님이 저런 친구를 지금 이런 나라에 보내실 만큼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친구가 아는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 저는 미국 갈 때 한국은 절대 안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애들, 딸을 낳고, 딸 둘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말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도 한국말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을 싫어했고, 저 한국에 안 돌아. 한국하고는 끝이야. 그런데 제가 한국 와서 살잖아. 이게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한국을, 내 나라를 그렇게 싫어했대. 그래서 저는요,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더 알아볼 생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이 어떻고 저렇다고, 뭐, 난 재미없어. 나는 미국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차범근이가 누군 줄도 몰랐다니까. 왜 관심 없어. 그때 막 한국, 응? 요즘 손흥민처럼, 예? 한국 차범근이가 어딜 갔어요? 독일 가가지고 막 최고 스타가 됐잖아. 근데 나는 축구는 좋아하면서 차범근이는 왜 한국 사람? 아, 관심 없어. 한국에 대해서는 딱 인연 끊어버렸어. 제가 하나님을 믿고부터 내가 한국에 가서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국에 이제 돌아오죠. 와서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이러고 저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차범근이 뭐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어. 그때가 제가 한국에 관심 없을 때. 자, 하여튼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돈을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날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 첫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아들에게 선택권을 어떻게 주셨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해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요. 네가 내 시킨 대로 해야만 응? 천국에 보내는 게 강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이, 그 집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떠날 수 있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린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자유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 그 자유를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재산을 안 줘야 돼. 안 줘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 줘야 되는데 줬다라는 것은. 그것은 재산을 주는 것은 그 당시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모세율법을 안 지키는 때가 많아요. 어떻게 안 지켜요?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싶어. 그 순간에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찌릿했겠어 안 했겠어? 충격적인 사람이지. 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벌받은 저리가 저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이 뭐예요? 손을 대. 아무도 자기 몸에 손대주는 사람 없어. 예수님이 다. 나 그 뭐예요? 무슨 제스처예요? 예수님의 제스처는 그냥 포민 형식적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진짜 사랑한다. 나를 표현하기 위한. 자, 그런데, 제가 이 아버지였으면, 첫째 재산도 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데도 안 알리고 어떻게 죽어요. 어.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준다는 것은 뭐예요?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그 상속 재산을 준다는 것은 이놈이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준다는 것은 도망을 네가 가더라도 너는 끝까지 뭐예요? 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싶어. 싶은데 아버지는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의 아빠야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줬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 당시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뭐예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이 있어도 그 법은 어떤 법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다. 그 완전한 법은 이런 불완전한 법보다 더 고차원이야.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완전케 된 법을 이 아버지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와, 오세요. 그래서 이 둘째는 그 재산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달래, 이런 망나니 같은 못된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뭐요? 부자의 관계를 어떻게? 끊지 않으시네. 나를 아들로서 내가 이런 엉뚱한 못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는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만 이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예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재산 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이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돌아와도 돼. 그래서 이 짤막한 한 줄이 성경절 한 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그냥 동시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성경에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 어떻게 주냐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줬대. 그래놓고 뭐 성경 읽었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완전히 낭비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없앴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비로소 돈 다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이 말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알바를 해야 돼. 그 무슨 알바를 하게 되었냐면, 돼지 치는, 돼지 먹이는. 그래서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됐다. 이거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정신이 좀 들었어. 정신이 드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굶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밥 먹을 수 있는 데를 가야 돼. 그렇죠? 밥 먹을 수. 근데 갈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 집밖에 없어요. 네, 아버지 집밖에 없어. 왜?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아. 그래서 그리고 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게? 아버지가 재산을 줬잖아. 그 말은 뭐요? 급하면 돌아오라는 얘기지. 왜? 너는 언제나 항상 내 아들이니까. 그 사랑을 이 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먹어야 되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뭐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참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해. 일단 가서 뭐요? 밥 먹어야 돼. 지금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가려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체면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가서 아버지 밥 주세요. 저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물론 밥 주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뭐요? 가오를 좀, 자기 체면을 살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굶어 죽게 돼서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뭔가, 그러기에는 너무 쪽팔려서, 쪽팔린단 말이 딱 맞네. 그렇죠? 쪽팔려서, 어떤 쪽을 좀 안 팔리는, 그 무슨 명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자식은 나가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줘도 어떻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 올 거라는 걸 아버지는 미리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녀석이 나간 후부터 매일 아침 일찍이 동만 트면 어떻게 동구밖을 이렇게 바라보며 만약 어떤 거지가 오면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란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아들은 쪽팔리지 않으려고 작전 계획을 세워요. 뭐라고 작전 계획을 세워? 일단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밥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밥을 얻어 먹기 위하여 어떤 쇼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 잘못했다고 그러고 싶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먹고 싶어서 밥도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대본을 하나 만듭니다.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 싸면서 그래서 내가 공짜 밥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그래서 밥 먹여주면 제가 밥값은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 가서 이러기를, 이러기를은 뭐요? 말하기를. 그래서 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할까? 이렇게 이제 대본을, 대사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취직시켜 주소서. 이거는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일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아들이요. 그리고 이제 탁 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뭐요? 그를 봤다.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 아버지가 다 보니까 저 거지가 하나 오거든. 우리 아들이야, 저거.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크, 불쌍한 놈. 제가 아버지가 저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이 새끼가 오는구나. 이 불효망측한 놈. 어떻게 해요? 여봐라! 네. 문 닫아 걸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 이상구 아버지는 문 열고, 대문 밖에 나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어? 탁! 그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가문에 뭐요? 가문에 똥칠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이 아버지는 불쌍하긴 뭐 불쌍해. 이 아버지는 불쌍해. 그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여기서 여러분 달려간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네. 우리가 달려가는 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가도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이렇게 가도 달려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 달려가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단어는 질주하여랍니다. 질주하여. 전속력으로. 그 당시에는 노인이 달리면 안 돼요. 그러나 예의고 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는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랑이 중요, 아들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질주해요. 왜 질주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빨리 가야 돼, 아버지가. 빨리! 응? 왜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 먼저 보면 어떡해? 저 호러 새끼 왔단 말이야. 저런 놈은 우리 동네 들을 수 없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어떻게? 무조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준비해온 대사를 외울 시간도 안 줘요. 그래서 무조건 뭐요? 목을 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뭐 자기는 사과한 것도 없고, 그렇죠? 아닌데 막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막 노인이 달리면 안 되는데 그 질주해서 달려와서 무조건 와락 끌어안고 목에 그 냄새 나는 그 돼지 우리에 그것도 마다하고 하면. 뭐 잘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그러면 돼. 그런데 이 자식은 참 나쁜 놈이야. 아버지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목에다 입을 맞추고 그러는데도 준비해온 대사를 한다고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뭐요? 내가 밥 공짜로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취직시켜 주세요. 밥값 할게요. 아버지는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자식은 뭐요? 취직시켜달라.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이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준비해온 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캐싸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 아들은 그 준비해온 대사를 이제 외우지만 하지만 그러납니다. 이게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말 아무 필요가 대꾸도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져와! 지금 아들은 뭐예요? 취직. 일꾼으로 취직시켜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래요? 최고로 좋은 옷 가져와. 일꾼인데 무슨 옷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빨리 옷을 입혀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뭐예요? 우리 아들 돌아왔다. 이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성공해서 돌아왔어. 그런 마음이야,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도 뭐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신발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우라. 반지. 그때는 옷이나 반지, 특히 반지가 뭐예요? 가문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를 보면, 아, 이 누구누구네 집의 아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크, 박수! 박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버지는 너 인마 회개해라는 말 한마디도 아버지는 그냥 자식이 돌아왔구나. 근데 아들은 뭐 튀지. 이러고 있대.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이해하면 믿음이란 건 저절로 생겨. 와,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 믿음은 뭐요?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면 뭐, 무십니다! 이랬어요. 그건 뭐요? 하도 안 믿기니까. 한번 세게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나,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믿어져, 안 믿어져?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와, 하나님 사랑 이런 거구나. 이거를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자, 이 뭐요? 내 아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해서 아버지에게는 영원한 아들이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기쁘다. 그리고 내가 뭐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 내가 잃었다. 내가 누가 잃었다? 내가 잃었다. 누구 잘못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이었어. 아들을 향하여. 저 같으면 이 새끼는 토꼈다가 돌아왔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아들을, 그런 아들이라도 너무 사랑하면 토꼈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 박수, 여러분. 응.